천안의 한 대학 강의장.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. 서울에서 왔어요.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 뭐 막히지도 않고 잘 도착했어요. 대구서 여기 오는 것이 KTX하고 또 바꿔 타고 그런 게 조금 불편한데 일부러 찾아왔어요. 이들이 한데 모인 이유는 이날 출간된 책의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. 지난 17일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 전당 관장이 오늘 이곳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이어갑니다. 이날 유원희 전 관장이 강조한 건 문화도시. 다년간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온 그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천안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제 우리 천안도 바뀌어야 합니다. 경제도시, 관광객이 오는 중요의 도시, 그리고 아름다운 문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. 유 전 관장은 이번 저서에 그의 경험과 향후 도시 조성 계획을 담고 이 책이 천안의 미래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저자의 개인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 천안의 미래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같이 넣어서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천안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문화전문가 유원희 전 천안예술의 전당 관장. 그의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. 팍세경제TV 임세립입니다.